장갑등록금이 공약이 내세운 지 지금 수년 지났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걸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. 저는 뭐 비록 이번 연도에 졸업을 하지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후배들 보면 되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. 평소에 알바도 많이 하고. 등록금이 1,00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좀 많이 힘들잖아요. 그게 만약에 절반이 아니더라도 좀 줄어들기라도 한다면 진짜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마음도 편해지고. 청년들이 사회 나가서 그렇게 이제 빚을 지고 나간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 아직 미약한 추세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